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공모주 투자자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1년 IPO 최대어 중 하나인 크래프톤이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뉴스 때문입니다. IPO 대어 중복 청약은 SKIET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크래프톤이 진짜 중복 청약 막차가 되었습니다. 크래프톤 상장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상장만 하면 대박이란 얘기가 나왔던 만큼 핫한 종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만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대 최대 공모주 청약이 될 것이라는 뉴스가 지배적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에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모주 청약 이퀄 따상이라는 공식이 지난 SKIET 때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서대리는 크래프톤 청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주 투자로 벌어서 배당주 사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IPO 최대어인 크래프톤 공모주 청약 전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크래프톤 공모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세요. 크래프톤 공모주 청약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은 공모주 청약 신청이 가능한 증권사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크래프톤은 증권사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공모주 대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라도 더 받고 싶은 투자자라면 공모 주관사 계좌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만 신청해도 한 주는 배정해주는 균등 배정 제도 때문에 각각의 증권사에서 공모주 신청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총 3개의 증권사에서 크래프톤 공모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3개인데요. 3개 증권사 모두 메이저 증권사라 대부분 계좌를 가지고 계실 텐데 만약 없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미리미리 계좌 개설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행히 미래에셋, 삼성증권은 20 영업일 제한 없이 바로 계좌를 연속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하고 NH증권도 카카오뱅크를 통해 계좌 개설하면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크래프톤 청약을 위해 알아야 할 두 번째 정보는 최소 청약 금액입니다. 한 개의 증권사에서 크래프톤 공모주 청약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최소 227만원에서 최대 278만 5천원입니다. 이전 공모주 대여들과는 필요한 금액 단위 자체가 다른데요. 그 이유는 크래프톤의 희망 공모 가격 때문입니다. 희망 공모 가격이 최소 45만 8천원에서 최대 55만 7천원이다 보니 최소 청약 수량인 10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5만 7천원 곱하기 10 곱하기 50%인 278만 5천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공모 가격이 55만 7천원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크래프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생각했을 때 그 확률은 1%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총 3개의 증권사에서 전부 청약 신청을 하려면 현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278만 5천원의 3배인 835만 5천원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래프톤 공모주 청약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청약일인 7월 14일까지는 미리미리 현금을 확보해둬야 합니다. 800만원이 넘는 돈을 갑자기 준비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 3개의 증권사 전부 청약하기 부담되는 상황이라 한 군데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디를 해야 할까요?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자면 고객 수와 공모주 배정 물량이 적은 중소형 증권사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 NH증권이 되겠네요. 실제로 지난 SKIET의 경우에도 가장 규모가 작은 SK증권에서 신청한 분들은 100%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꼭 무조건 중소형 증권사가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 모두 균등 배정을 노리고 중소형 증권사로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청약이 2일간 진행되는데 눈치를 보다가 청약 마지막 날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도의 눈치 싸움이니 증권사를 잘 골라야 합니다. 크래프톤 공모주 청약의 경우 최소 청약 증거금 단위가 크기 때문에 증권사 눈치 게임이 더 치열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크래프톤 청약 전에 알아둬야 하는 세 번째 정보는 바로 청약 일정입니다. 크래프톤 공모 청약일은 2021년 7월 14일, 7월 15일 2일간 진행합니다. 까먹을 수도 있으니 지금 스마트폰 달력에 미리 체크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약일에 맞춰서 현금을 증권사 계좌에 입금하고 MTS를 통해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모주 청약 신청을 했다면 7월 19일에 총 몇 주가 배정되었는지 발표가 되고 3일 뒤인 7월 22일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크래프톤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상장일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결정되는 대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청약전 알아두면 좋을 네 번째 정보는 바로 고평가 논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모주 청약 투자를 하면 따상이 기본 수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도 이 국룰이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최소 청약 증거금이 대략 300만원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크래프톤의 고평가 논란입니다. 희망 공모가 기준으로 크래프톤의 예상 시가총액은 최소 23조원, 최대 29조원 수준입니다. 현재 게임 대장주인 NC소프트 시가총액이 18조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직관적으로 누가 봐도 공모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다가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의 2020년 연간 실적을 비교해보면 NC소프트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높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과 당기 순이익률 그리고 2021년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크래프톤이 좋긴 합니다만 11조원의 시가총액 차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죠. 거기다가 이번 공모가 계산 과정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PER을 45.2배로 산정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기업들이 말이 많습니다. 적용 여부에 동그라미 표시된 기업들의 PER 평균을 계산했는데 기존의 게임 기업들뿐만 아니라 월트 디즈니와 워너 뮤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인 IP를 기반으로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소설,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벌이겠다는 사업 비전 때문이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월트 디즈니 PER은 88.8배, 워너 뮤직은 38.1배로 높습니다. 지금 디즈니는 디즈니랜드가 정상이 아니었다 보니 PER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NC소프트도 어닝쇼크로 PER이 57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PER이 12인 전통 게임회사 넥슨은 계산에서 제외했다고 하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찝찝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크래프톤이 상장을 해도 따블이나 따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따블이면 한 주당 55만 7천원, 따상이면 89만 1천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크래프톤의 시가총액은 정말 투더문입니다.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40조원인데 단숨에 제껴버리고 탑10 안에 안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크래프톤 공모주 청약 전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 4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최소 청약 증거금이 약 300만원 정도로 비싸긴 하지만 크래프톤은 공모주 중복 청약이 가능한 진짜 마지막 공모주 초대어인 만큼 이번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크래프톤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투자자들이 직접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공모가 지르기가 유행이라 금감원에서 6월 공모주인 SD바이오센서와 맥스트의 공모가를 보고 정정 요청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기업 모두 공모가를 확 낮춘 만큼 기본적으로 공모주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예전 하이브도 상장 당시부터 거품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날아오른 상황인 만큼 단순히 크래프톤이 고평가다 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투자는 자신의 소중한 돈을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 출전시키는 행위인 만큼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크래프톤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크래프톤 공모주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원하는 만큼 주식 배정되고 높은 수익률까지 올릴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